따뜻한 연말을 위해 각 잡고 요리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벌집과 함께. 올 한 해 굉장히 다양한 요리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가장 간단한 재료들로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날에 빠질 수 없는 고기 요리, 그 중에서도 등갈비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손질을 해주시는데 뒤쪽에 있는 저 근막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제거하는 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마치 새로 산 가전기구에 있는 비닐막을 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짜릿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 편이 훨씬 더 빨리 조리가 되고 먹기에도 편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럽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일종의 양념입니다. 저는 지금 흑설탕을 사용하고 있지만 없으시다면 그냥 백설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파프리카 같은 걸 넣었는데 집에 이런 게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마늘과 양파가루 정도는 넣어주세요. 이런 건 구매하셔도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으실 겁니다. 후추와 카레가루도 넣어주는데 취향이 아니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금, 설탕, 마늘, 양파만 들어가도 충분히 맛있는 게 나오니까 뒤쪽에 넣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 가지고 넣고 빼고를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곱게 섞은 다음에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라면은 다들 드셔보셨잖아요. 스프에 라면을 섞듯이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걸 찔 겁니다. 보통은 오븐에 굽거나 이러는데 오븐에 굽지 않으셔도 충분히 맛있는 등갈비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찌는 경우에는 탈 일도 없고 육즙이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찌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1시간 정도 찌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런 녀석이 쫙 나와요. 사실상 여기에서 음식이 완성이 됐다고 봐도 무난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드셔도 살이 쏙쏙쏙 빠지고 뼈와 살이 분리되는 그런 익힘 정도거든요. 그리고 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냥 이대로 드시는 게 좋으시면 이대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더 맛있는 방법으로 만들 건데요. 마늘을 준비해 주시고 마늘 다음에 필요한 건 허니겠죠? 집에 있는 꿀을 다 써가지고 얼마 전에 선물로 받은 꿀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소속사에서 보내준 건데 곰돌이 푸가 된 느낌으로 벌집을 다 까뒤집어가지고 꿀을 채취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거를 그냥 먹어보니까 저 벌집을 이루고 있는 밀랍 성분이 입에서 계속 껄끄럽게 남는 거예요. 체에다가 밀랍을 걸러가지고 꿀액만 나올 수 있게 걸러줬어요. 나머지 재료들도 다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칠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조미료를 조금 썼습니다. 그 다음엔 쪄놓은 등갈비를 가져와가지고 냄비에 넣어주신 다음에 재료들을 모두 다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절반은 남겨두세요. 삶아놓은 등갈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냥 후두둑 후두둑 벗겨집니다. 이렇게 살만 발려놓은 살코기를 그럼 어디에다가 쓸 거냐? 여기에다 살사 소스나 토마토 소스 같은 걸 넣어주셔가지고 토핑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멕시코와 미국 요리가 섞인 그런 감자튀김 요리를 만들 겁니다. 같이 들어갈 토핑으로는 양파와 쪽파가 있는데 대충 잘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주실 거는 감자튀김을 튀겨야 되는데 집에서 튀김을 튀기는 건 매우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감자튀김을 시키면 됩니다. 냉동 감자튀김과 식용유 값보다 그냥 이거를 시키시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싸요. 그 위에다가 고기를 적당히 얹어주시고 양파와 쪽파를 추가해주신 다음에 치즈까지 뿌려주시면은 오지치즈프라이 절이 가라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게 나왔죠? 풍성한 느낌이 들고 사진 찍기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고기 요리와 튀김 요리가 완성이 됐으니까 면 요리도 한번 준비를 해줘야겠죠? 파스타를 만들 건데요. 파스타의 기본은 면을 삶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 2리터에다가 맛소금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기름은 넣지 않습니다. 기름을 넣는다고 면이 들러붙는 게 줄어들거나 그런 효과는 전혀 없기 때문에 넣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감칠맛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치킨스톡 같은 걸 넣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면수로 나중에 간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감칠맛 나게 만들어주시면 완성 제품이 훨씬 더 맛있어져요. 물이 끓으면 여기다가 파스타를 익혀주시면 되는데 삐져나온 부분이 바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겨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포장지에 써있는 시간대로 익혀주신 다음에 접시에다가 올리브유를 충분히 두르고 꺼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꼭 면수를 남겨주셔야 돼요. 이 녀석이 나중에 파스타를 만들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익혀진 파스타는 기름에다가 충분히 버무려가지고 면끼리 서로 떡이 되지 않도록 방어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놔두시면은 나중에 조금 굳어도 훨씬 더 잘 풀리게 됩니다. 이제 파스타를 만들 건데요. 오늘은 오일 파스타를 만들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늘과 양파 정도만 넣어가지고 약한 불에다가 굽다 보면은 양파향이랑 마늘향이 정말 좋게 올라오는 타이밍이 딱 있을 거예요. 매운 거를 좋아하실 경우에만 이런 페페론치노 같은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매운 걸 싫어한다?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새우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추천드릴 새우는 냉동 탈각새우란 게 있습니다. 이 녀석을 한 블록 정도 사가지고 쓰시면은 5-6명이 배터지게 새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걸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 겁니다. 기름에다가 새우를 어느 정도 볶게 되면은 아까 준비해놨던 면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 다음부터는 이 면수와 기름을 섞어가지고 파스타 소스를 만드는 건데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날탱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밀가루
식초를 1작은 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게 초보자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러면은 물하고 기름이 잘 섞이게 되고 이 상태에서 파스타를 다 넣어가지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파스타 면들이 소스를 쭉 빨아당기면서 바닥에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은 촉촉해지면서 소스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면 자체가 굉장히 맛있어집니다. 국물이 조금 있는 걸 원하시면 물을 조금 더 첨가하시면 되는데 소스가 막 흥건하지 않아도 충분히 촉촉한 파스타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토핑으로 쪽파랑 올리브유 정도 올려주시면은 반짝반짝해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밥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가지고 리조또 비스무리한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야매로 만드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 버섯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저는 요 녀석을 좋아할 뿐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늘을 잘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편마늘 굉장히 많이 쓰는데 편마늘을 그냥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렇게 썰어져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베이컨을 쓰는데 굳이 베이컨을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이컨을 좋아서 썼고 양파를 넣어주시면 단맛이 올라가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름을 두르고 베이컨을 볶아주시면 끝입니다. 이 베이컨에서 훨씬 더 많은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식용유 많이 둘러주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저 기름에다가 버섯을 볶아주시면 돼요. 버섯은 기름을 굉장히 빨리 흡수하고 흡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버섯이 기름을 다 먹기 전에 나머지 재료들도 다 넣어가지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기름이 버섯에 흡수가 되면서 바닥에 남는 게 없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색깔이 진하게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즉석밥을 가져오셔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용기에다가 물을 두 번 담아가지고 두 번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죽 같은 걸 원하시면은 세 개를 넣으시면 되는데 두 개까지 넣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쫄아들 때까지 계속 가열을 하시면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 사이에 아까 양념을 넣고 끓였던 녀석이 완성이 됐습니다. 까만 음식이니까 까만 접시에다가 담으면은 훨씬 더 석탄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탄 게 아닙니다. 가까이 클로즈업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녹진녹진하게 익은 상태고 안에 고기도 굉장한 맛을 자랑합니다. 뭔가 계속 탄수화물을 요구하는 그런 음식이 돼버려가지고 면과 리조또 비슷한 걸 만든 거는 바로 이 녀석을 위함이에요. 이걸 한두 개 집어먹다 보면은 파스타도 먹게 되고 리조또도 먹게 되고 샐러드도 찾게 되고 그러거든요. 아, 샐러드 얘기를 꺼냈으니까 샐러드도 준비합시다. 고기랑 파스타, 튀김 이런 걸 준비해놓으면 조금 거북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꼭 이런 샐러드 옵션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샐러드만 먹기에는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물에다가 다진 마늘 정도를 넣어줘가지고 마늘물을 만들어줘서 여기에다가 새우를 살짝 데쳐낼 겁니다. 이러면은 새우의 잡내 같은 게 마늘과 함께 날아가가지고 훨씬 더 좋고요. 물에다가 한번 씻어준 녀석을 가져와가지고 샐러드 토핑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대한 간편하게 요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갈릭 바게트를 그냥 사왔어요. 이 녀석을 대충 잘라주시면 크루통이라는 게 되는데 샐러드에 이걸 넣으시면은 야채를 싫어하는 사람도 이거 주워 먹다가 채소를 주워 먹게 됩니다. 그리고 계란도 넣어주면은 알록달록하고 이쁜 녀석이 나오는데 집에서 삶으면 저렇게 예쁜 색깔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편의점 가셔가지고 사시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이 음식을 보고 계란도 되게 잘 삶는구나 라는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유튜브 보고 배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드레싱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비율로 넣어주시고 섞어주시면 돼요. 기름은 웬만하면은 올리브오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용유라면은 조금 값싼 맛이 나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분들이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대충 밀폐용기에 넣고 몇 번 흔들어주시면 이런 녀석이 나오기 때문에 간편하게 드레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건조된 파슬리 같은 걸 넣으시면은 식당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이제 샐러드를 한번 조합해 보도록 하죠. 어느새 새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토핑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층층층층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토핑을 넣어주면서 샐러드를 만들게 되면은 마치 파는 듯한 그런 녀석이 나와요. 마지막에는 꼭 꿋꿋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강요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든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샐러드, 고기 요리, 파스타, 튀김 요리, 그리고 밥 요리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가서 파마산 치즈 같은 걸 갈아주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을 쭉 뿌려주시면서 집게로 한번 휘뒤집어주는 이런 액션을 보여주시면은 여러분들 함께 요리를 드신 분들이 요리 실력이 굉장하구나, 대체 어떻게 이렇게 놓은 거야?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이제 승우아빠 채널을 보면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은 복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게나마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들로 상차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려고 했는데 디저트는 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저트도 준비를 했어요. 핫케이크 가루를 준비해셔가지고 우유와 계란과 함께 섞어준 다음에 다시 종이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8분 정도 구우시면 대충 이런 게 튀어나와요. 대충 만든 거고 급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맛은 없지만 어느 정도 디저트 같은 느낌은 납니다. 여기다 생크림하고 집에 남은 잼 같은 걸 대충 얹어주면은 그냥 전형한 맛이 나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음식을 5개나 했잖아요. 케이크 정도는 얻어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운 영상, 그리고 좀 더 특별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